창세기 보면 네, 많은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족보가 나왔는데 자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보면서 네, 많은 족보들을 봤는데 가인의 족보 또 가인의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줬는데 이 셋의 족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네. 옛날에 성경 보면 지난번에 보면 지금은 그냥 그런데 이 아벨 하나님이 아담 계보를 아담 셋 이렇게 이 가문을 했는데 이 특징 보면 보니까 몇 세까지 향수하고 있었더라. 향수란 말은 누릴 향자 목숨 쓸자네. 목숨을 누리가 죽었다. 이런 족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셋의 족보에 따라서 노아가 자 노아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어려움 날 때 하나님이 노아의 노아를 살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이 나 세 명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그런데 이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요. 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갈 것이다. 함은 아들 가나안은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족보가 셈 족보로 셈의 후손이 쫙 나오. 그러다가 거기에 데라가 나. 데라 족보에 거기 보면 아들 나온 중에 아브라함이 나.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의 창세기 19장 보면 롯의 가문 나와요. 롯의 가문 롯이 딸들과 결혼해 자녀를 낳는데 모압 또 베냐민 나와요. 이거는 모압의 조상이고 베냐민은 암몬 조선의 조상이다. 이런.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족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그렇죠. 12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라하리라. 자, 19절 여기 보면 이삭의 족보는 이라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오늘 두 사람 옥중에서 둘이 싸우다가 나온 이래가지고 에서하고 야곱. 자, 이런 족보들이 뭐가 의미가 있냐? 나는 옛날에 막 모를 때 그냥 낳고, 막, 이름도 막, 좀, 우리 발음도 안 되는 거. 그죠? 그냥 막, 읽기 싫더라고. 말을 많이 전하시고. 그 별 의미를 못. 그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이게 아니고요. 이 모든 족보들의 공통 특징이 있더라고. 언약의 족보가 있고요. 언약 밖의 족보가 있어요. 딱, 이런 나눠지더라고.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자꾸 족보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뭘 막 전달하는 이런 저 이 가문을 만들어요. 언약의 족보입니다. 그렇죠? 와, 반대편이세요. 언약 밖의 족보이세요. 똑같은 형제인데도 언약의 바톤이 간 사람 있고 언약 밖의 사람 있고. 제가 여기 모슬렘 여 있잖아요. 이거 사원에 가보면 벽에 붙여놨어요. 내가 봤거든. 딱 자기들 이제 모슬렘 이제들이 자기들 주장하는 이제 족보라. 족보 보니까 아브라함 딱 조상.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 이삭이. 여놓고는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딱 마음에 들어.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이래라더라고. 그래, 자기들은, 이스마엘 우선, 마음에 들어. 그래, 내가, 야, 이 사람들 뭐, 아긴 아는데, 이 무슨 흐름인지 모르는 거야. 이 무슨 족보입니까? 이 족보의 차이가 뭐예요? 응?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의 족보냐? 언약 밖의 족보냐?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의 이 선택과 섭리 속에 있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전달자. 그게 언약 족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어갈 자를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 자, 오늘 읽어온 거잖아요. 이비 리브가가 그것도 40살에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식 없다가 리브가는 또 애를 못 낳아.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60세, 이삭이 60세, 그러니까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도 보니까 막 쌍태야. 이래가지고 쌍둥이를 해가지고 리브가가 막 얼마나 고통이. 왜? 이 둘이 싸우고 앉아, 배 속에서. 그냥 여러분 싸워보세요. 막 배에서 발로 차고 막 배가 얼마나. 그래? 둘이서 싸워봐. 뱃속에 있는 자녀. 여러분, 뭐 임신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응? 애가 막 둘이 막 이렇게 막 하면 막, 응? 아프겠지. 근데 둘이들한테 싸우니까. 그래, 너무나 막 이렇게 리브가가 막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죠? 언약의 족보 사람들은 다 이걸 알았어. 그렇죠? 이걸 붙잡았다. 이걸 전달했다니까. 그게 언약의 족보였지. 하나님이 첫 번부터 말했어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와서 사단을 박살낼 것이다. 그가 희생을 당해서 너희 죄를 해결할 것이다. 네가 받은 모든 저주장을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절대 언약이래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해가는 족보를 보세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자녀에 전달했는데 가인은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아벨은 이 언약 붙잡았습니다. 양과 기름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예물을 안 받았어요. 가인이 왜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죄가 물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악한 죄에 속하여 가인을 죽이, 동생을 죽이. 가인은 끝까지 몰랐어. 끝까지 몰라. 이래가지고 가인은 그야말로 한 가문을 만든 자손대대만. 자손대대마다 언약 없는 족보를 봐요. 희생제사.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된다. 요 족보가 쫙 가다 노아가 나온 거잖아. 노아 시대에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이 다 죽어. 그렇죠? 전부. 언약 없을 뿐. 그때 노아만 언약해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120 뒤에 홍수 심판할 것이요. 다 없어버리겠다고. 하나 인간이면 한탄하지. 왜? 인간이 구원받는 언약을 다 놓쳐버리실까?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놓아보고 방주를 만들어. 너를 위해 만들고, 네 자녀를 위하여 생명보험을 만들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어가는 놓아입니다. 요걸 알아서 사람이 누굽니까? 셈입니다, 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셈으로 돼요. 여러분이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아브라함 보고 말합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도 따라 너희 질서를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님 따라 갔다. 언약 붙잡고 간 거요.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땅에 들어갔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메시아 부를 땅이란 말이요. 앞으로 너희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올 것인데 이 땅에 날 것이다. 그럼 올 때까지 네가 그 땅을 계속 자손만 물려줘야 돼. 그렇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걸 모를 때는 땅인 줄 알았더니 땅이 뭐 이상해. 뭐 그것도 땅이 자고 왜 살았는지 몰라. 굶어 죽겠는데. 이래 도망갔거든. 나중에 또 올라오고. 정말 알았을 때는 안 가세요. 그 땅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이래가지고 자손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뭐랍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니? 더러는
너는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전부 어디 놓쳐버려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바요나시면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죠. 똑똑하단 말이야. 네 복이 있구나. 네가 어디서 배웠냐? 아닙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효력이 아니고 하는 게 내 아버지라.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해줬구나. 너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렇죠.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축복하죠. 여러분, 바울은 이거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랍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복음을 모든 임금들과 저 이방인들에게 전할 나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그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서 이랬습니까? 생명으로 복음이잖아. 그가 한 말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당연히 십자가에 보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뭐요?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나는 증인이다. 할 말 없잖아요. 밝히 증거했다. 예. 그리스도는 증거로 십자가에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나는 체험자다. 증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확신 증거. 이걸 증거하는데요. 생명 걸었다는 다 배설물이다. 왜?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다 배설물.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으면 아무것도 아니냐 작정했다. 이게 깨달은 사람. 그 언약의 바톤이 계속 전달. 성경 뭐라 말했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전국에 온 세상 전파되니 그지가 끝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간 본 그대로 따라 올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거 다 붙잡아요. 정말 붙잡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육체를 만들고 영혼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누려야 돼. 그러면 모든 만물 정보가 다스리는 자가 되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죠.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보세요. 다 이 사단에 꼬여가지고 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타락한 천사입니까? 요게 인간을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요. 네가 하나님 되라 하는 거야. 하나님 생기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라. 왜 하면 되느냐? 요거 따먹으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인간이 보세요. 하나님이 몸을 죽는다는 걸 따먹는 거야. 왜? 하나님 되려고. 요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안 여기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마귀가지, 똑같은 짓. 여러가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이때부터 인간은 완전히 이 죄로 영원히 시옥까지 묶여버렸어요. 그렇죠? 마귀에 딱 사속돼가지고 평생 끌려다녀. 여기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노래해 본들, 돈 벌어 본들, 공부해 본들, 행복이 없다니까요. 마귀 종노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똑똑한, 똑똑한 대로 마귀 종노를 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왜? 너희 아비 마귀. 지금도 불순전한 역사는 영이라. 못 빨리 나와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마귀 종노를 해버려. 그러니까 차라리 불신전 실패하면 나한테 이 불신에 다 성공해서 세상이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맞바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 유선이 와서 이 사단을 꺾어버리겠다고. 그가 이제 나에서 네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라고. 놓치면 되지 않아요. 왜? 오고 오는 사람이 전부 아담으로 태어나니까 아담이 영적으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대문이 된다니까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넘어갑니다. 예를 자손반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 그래서 오늘 모든 세대들이 전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세대. 이 언약을 바토를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조건 줘. 그렇죠? 성경을 잘 보시라. 이 언약 족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바톤을 계신 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누리다가 또 전달해준 거죠. 이 계승자. 아담 그랬고 셋이 그 노아가 셈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올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계승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가 있다. 하나님 반드시 어느 시대마다 요런 언약자분들 딱 미리 준비했다가 그 시대에 이 언약 바톤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오늘 요게 본문이요. 이삭이 44에 리브가와 저를. 리브가 애를 못 낳아요. 불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아 이삭이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기 부인을 위해 기도하는 이삭이 보면 역시 렘넌트 다 복음 어디 들어가면 달라. 에이? 아브라함 보면 늦게 들어가니까 막 응? 애 못 낳으니까 막 어디 여자 구해가지고 둘이 짝짝구해 또 애 놓고 에이? 이래 또 막 아, 이 복음 받아서 보니까 뭐 체질이 뭐 어디 들어가고 들어간 게 있으니까 문화는 못 이겨.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잘 아. 늦게 받은 사람 맨날 체질 가지고 왔다 고생하고 진단하고 그러죠. 왜? 그걸 각인돼 가지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니까 복음은 그만 안 미치지.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살고. 이삭은요 어릴 때 복음도 앞에 뭡니까? 딱 그렇죠. 자기 아버지 알맞단 말이야. 기다려. 하나님 기도 기다려. 20년 기다렸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능력 복음 능력 알면 기다릴 수 있죠. 20년 기다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렇죠. 리브가가 잉태됐어요. 이삭 나이 60살에 딱 그때 뭐야 이 쌍태가 된대요. 둘이서 막 싸워 막 난리쳐요. 너무나도 이 리브가가 힘들어가지고 고통고통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준 답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 쌍둥이는 각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요, 두 민족 중 하나는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랍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에게 하는 게 더 답을 줬어. 결국 이 쌍둥이들이 어미의 복중부터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브가가 고통을 당했고, 또, 그걸 하나님 가르치면서 뭐랍니까? 이건 앞으로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따, 뭡니까? 따돌리고 장자권과 그 축복을 찾아야 될 것을.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게 사람 자꾸 섭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작정 섭리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의 계승자를 야곱으로 정해졌다. 이것을 하나님이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알아듣겠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여기 대해 해석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지 아십니까? 자, 복음을 잘하는 바울이 그 자식들이 그죠? 자, 리브가가 90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 말며 인심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기 아래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 것 같으라. 이걸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다 주권적으로 이미 택했다. 누구를? 언약의 바톤을 이갈 자를. 누구를? 동생을 야곱을 택했다. 미리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려줬어.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오늘 우리 조장님이 계속 선교제 기도했는데 진짜 맞습니다. 알고는 앉아 있습니까?
그 몰라서 맨날 교회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건 진짜 바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 앉는 자체가 축복을 모르시고 에? 몰라요? 정말 모르면 나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들 봐요. 복음교회. 옆에 교회 많더라고. 가보세요. 물어볼까요? 가봐야 알아들어. 그렇죠? 가봐야 돼. 여러분이 여 앉아서 맨날 축축으로 들으나 싫으나 좋으나 그 소리 듣고 앉았고 에? 맨날 세계보만 듣는 것이 그게 왜 되는지 모르죠. 모르는 사람들은 내 말도 뭐 하지. 하나님이요. 아무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대마다 반드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자를 하나님은 미리 선택해라. 하나님이 작정해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바울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똑똑히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더 잘난 놈은 에서요. 에서는 뭐 멋있게 생겨 남자가 생겼다고. 그렇죠? 나중에 다음 주 보세요. 야곱은 이건 뭐 엄마 치마 남자가 돼가지고 막 엄마 치마 붙잡고 다니면서 맨날 부엌에 따로 따르면 죽이는 쓰고 한다고 이러거든요. 그 남자가 쓴 거야. 여자가 씨. 근데 하나님 뭐야? 그 야곱을 딱 썼다.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선택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게 할 말이 없지.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서서 어디서 그게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나 밖에서 뭐 넌 아니다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면 그 바보둥이 되는 거예요. 축복하면 아예 축복 못 누리고 맨날 불평불하다가 완전 망해버리고 그럼 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언약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언약의 백성이 가진 비밀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나 들으면 알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들어도 못 깨달아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국 비밀을 아무나 알게 안 돼요. 왜 비유로 하신지 아십니까? 알아들은 사람 알아듣게 하고 못하든 못하게 하겠어.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했어. 알아들은 사람은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고 몰라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복음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니까. 에이? 바울이 정말로 그래서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의뢰 된 것이다. 나는 죄인이 개설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이런 악한 이거. 그런 차단과 그런 잡을 내는 거 아니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없애버린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요? 하나님 그걸 바꿔버렸어. 그렇죠? 완전 바꿔버렸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복음에서. 많은 이방인과 임금들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거 뭐요? 택해야지 그래 되는 거지. 안 택하면 못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들었다,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바울이 알아요. 나는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알게. 복음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언약도 있어. 이 언약이 계승자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마태복음 24장 1절 10절 보면 막 환란, 핍박, 미혹, 막 죽음 온다 했어요. 마지막 때도. 그렇죠? 그런데 그걸 시작이다. 이 복음이 모든 일을 끝을 걸었어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절대 복음 못 망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핍박 하려고 와도 복음은 못 망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딴 것이 생기게 됐다고 말해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뭔지 아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안에도 마지막 때면 염소가 있어가지고 막 불뜨고 난리요. 양을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막 싸우고 날치는 건 전부 염소들이 많아 그래. 교회 안에 부호 못 받고 마귀 종단이 많은 거예요. 말썽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이게.
그래서 아주 교회가 어디냐, 복음 없어가지고, 복음 가는 사람만 이다 눈물씌워가지고 난리 치는 거야. 이게 마지막 이날이. 지금 뭐 그래 하고 있잖아. 여러분, 거기서 아주 막 복핍하고 이러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 그거 요구하잖아.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복음 가지 보고 막 이다 눈물씌워가지고 이다 이렇게 하고 가지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 다 빼보고 해봅시다. 그럼 진짜 예수서만 이답니까? 나는 아무리 성경 무식하게 읽어봐도 그건 이다 이거만. 그럼 왜 그걸 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시있잖아. 내가 봐도 시있어 뭐가. 안 그래? 그렇잖아. 여러분 뭐 마귀 잡혀보면 상식하시 사거든요. 잡힌 순간은 뭐 이거 아무도 없어. 뭐 자기도 몰라. 이게 뭐 시있지. 그 무보호에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냐? 계시록의 마지막 때 영적인 혼란이, 영계 혼란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 복음 못 망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 그죠? 그래서 복음 가냐 반드시 궁극 승리한다는 거. 요한 계시록 딴 얘기 아니거든요. 결국 예수님과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이게 언약 백성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이렇게 알면 분명 언약 백성.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복음 알아도 안 되는 겁니다. 알아도 여러분 안 되지 마세요. 복음을 체험해. 하나님 반드시 언약의 백성은 복음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복음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창세기 3년 15절 기록한 사람이랄까요? 모세가 희생지에서 알았어요. 왜? 자기 아버지 엄마가 레위지파요. 그런데 안 돼. 헤매고 안 돼. 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해. 그렇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체험했어.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붙어서 불인 줄 알았더니 가다 불이 안 타요. 이상하게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가.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 밤에 아무도 없는데 가는데, 여러분 산속에 막 가는데, 아무도 없다고 혼자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보고 막, 누구야? 누구야? 이러면 뭡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막 너무 놀라버린대요. 어? 이래가지고 막 딱 돌아보는데요. 불이 붙어, 그어서 소리 나요. 이 불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뭐 불꽃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보세요. 모세야, 네가 선 건 거룩한 것이다. 이 발에 신을 벗어라. 신부를 말하고. 그죠? 이래가지고 하나님 음성들. 모세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체험해야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우리가 믿음 받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것 때문에 체험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알아도 체험 안 되지만, 여러분, 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이상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합니까? 네가 가서 네 백성이 너무 고통당해서 봤다. 네 백성대로 나가라. 모세가 뭡니까? 자기 입장이 말해. 내가 뭐, 나는 뭐합니다. 어? 내가 누굽니까? 에? 내가 지금 바로 왕 밑에서 사람 죽여 쫓겨 도망 왔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내가 갑니까? 나는 우리 백성 나는 모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양이나 치고 왔냐 이런 사람이 뭐가 답니까? 자기 수준으로 말해. 안 된다고 그래. 그때 하나님 뭡니까? 모세 보고,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입니다. 그거 던져봐라. 던지는 거에요? 뱀이 되어 먹고 그러니까, 다시 지어봐라. 딱 지어, 비박이 되고. 어. 그래, 하늘, 네 손을 딱 놔봐라. 그렇다, 그래, 문둥이 되어버려. 어. 다시는, 여자님.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킬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게 봐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근데 모세가 또 변명합니다. 나는 말을 못 합니다. 나는 말도 둔하게 하고, 저하고 비슷한가 봐요. 제 말을 잘 못 알아듣죠. 말. 그러니까, 뭡니까? 말 잘하는 저 아론,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단 말이야. 모세, 그래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 데려가려. 그렇죠? 이렇게 겨우 살았어. 그 부인이 시뿌라고 얼른 피, 뭡니까? 이, 팔려야 받는 필요해. 뭐, 하나 살리지.
이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복음 체험하고, 그렇죠. 한 능력을 체험하고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아는데 왜 안 되느냐면요. 체험을 못해요. 언약 전달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 복음을 체험시켜. 여러분, 체험 속에 들어가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복음을 체험해야 되니까, 복음이 뭔지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체험을 개인이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체험하게 해요. 자, 이 체험한 모세에게 하나님 뭐랍니까? 전부 장로들 다 불러라. 장로들 불러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말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나타나서 뭐라 하시느냐? 우리가 나가서 사흘 길 가서 희생자들을 했다. 그렇죠? 이걸 장로들 대한테 살리라. 그리고 네가 장로 함께 바로 앞에 가라. 바로 앞에가 뭐랍니까? 말해라. 우리가 아이 된다고 말해라. 그럼 바로가 금방 한번 안 할 것이다. 많은 이적을 행한 뒤에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 그런 말. 그때 모세가 전부 장로가 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나가 희생자 드려야 된다고 다 전화를 합니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전체 다 그냥 붙잡게 하고 그래 뭡니까? 모세가 장로 함께 바로 앞에 나가요. 바로 앞에 가도 됩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 했다니까 바로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뭐 웃겨서 해야 돼. 이게 때문에 뭐 고생이 들었고 뭐 이래가지고 더 괴롭히는 거지. 하나님이 뭡니까? 모세 보고 그래? 그러면 저 지팡이라도 강을 날강하게. 날강에 봤더니, 날강에 좀 물이 피로 바뀌고, 온 집안에 물이 피로 바뀌고. 그러니까 뭡니까? 피로 왜 먹습니까? 하나님 막 애급에 우상을 지금 물을 뜨는 거죠. 그렇죠? 날강이 우상이라. 하나님 막 좀 피로.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왕 막 금방 항복해. 그래, 막 또 모세 기도해 또 없어지 또 바로왕 또 막혀버려. 아, 언제 그런 새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앙을 개구리 지앙 내리고, 이 지앙 내리고, 파리 지앙 내리고, 그럽니다. 가축들이 다 죽는다. 우박을 내가지고 전부 식물, 채소가 다 없어. 메뚜기 내가 다 뜯어먹겨. 요래도 바로왕이 막 항복했다 또 번복하고 번복을.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방파해. 이래도 안 되네. 이래도 안 돼가지고 흑암장에 안 되는데 마지막입니까? 하나님이다. 모든 짐승의 첫 새끼, 사람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여야 돼. 오늘 밤에 돌아왔을 때, 전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가족수들아 해가지고 피 바른 집은 오늘 밤에 주의 사자가 천사 건너뛸 것이다. 피를 안 바르면 전부 다 장자와 가축이 엄청나게 다 죽을 것이다. 그렇죠? 이 날에 그날 밤에요 바로 왕 아들도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이 항복 두 손 벌뜨고 즉시 모세 찾아주 뭐랍니까? 빨리 나가라. 다르고 데리고 뭐 가지고 다 가지고 가라. 다시 돌아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출애굽. 여러분이 원내스의 복음 체험 아십니까? 정말로 언약 백성들이 하나 돼. 우리 교회가 이걸 체험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요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체험해 보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백성에게 이 체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체험을 해야 돼. 왜? 언약 백성이니까. 그렇죠? 이 시대에 언약 전달자니까. 언약 계승자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도 계승자 분명하다. 안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지금까지 맨날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이 합니까? 그거는 언약 백성 아니면 못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못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요. 정말로 언약 백성이 하나 되어서 가쁘면 가는 곳에 홍이 흘러진다. 그렇죠? 이 언약 잡고 나가는데 바다가 막혀있는 거지. 그래 왜입니까? 앞뒤 좌우 막혀있고 진퇴 양나이라. 막 백성들은 막 원망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뿌리 안 내놓으니까. 그래 왜입니까? 뭐 데려왔냐 그냥? 우리 죽으러 데려왔냐? 무덤에서 데려왔냐? 이런 식으로. 그때 모세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었어. 오늘 여호와께 생을 구원을 받아. 그렇죠? 성경 뭐라 했죠? 모세 앞서 주의 사자버렸다. 하나님 모세 보고 뭐 어떻게 그 문무하냐? 지팡이라도 바다 항해 봐라. 가르치라. 모세가 지팡이도 바다 항하니까 물이 갈래.
하나님께서 불바람을 통해서 물을 딱 벽이게 만들어 그 땅이 말을 외치게 하죠. 그 능이 막 언약 백성이 원대에서 될 때, 그렇죠? 이 언약을 하늘 때 홍역이 여러분 언약 백성은 복음을 체험하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이요. 희생지에서 언약 가는데 일어난 역사예요. 그렇죠? 이 언약 잡고 가는데 하나님 역사하셨다요. 어떻게 해야 돼? 원내서 될 때,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 성교 여기가 한 명도 예 없이 다 같이 딱 꺼져 붙잡고요. 하나 됐고, 이런 일이 나와요. 우리가 한번 체험해야 돼. 제가 소원이 뭐냐면, 제발 금요일에 한번 다 하면 좋겠어. 같이 원내서 한 시간 내가 한 번도 원내서 된 적이 없는 거지. 1년 동안 제목이 원내서 기도하는데 한 번도 못 해. 야, 정말 안 되더라고. 언젠가 그날이 와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원내, 복음 붙잡고 하나 되는 날, 한 번도 빠짐하고 다 모인 날, 요 체험하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그렇죠? 모든 흑암 저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한 날, 이 지역에 우상 용자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앞에 모든 다침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 간단한 방법을 뭐, 언약 백성 원내될 때 복음 체험입니다. 더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 잡고 원내들 가는 날 무슨 일이 벌리냐?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죠. 여리고 무너질 것이다. 뭡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한 기적이 날 것이다. 무슨 일이에요? 아락산이 정보될 것이다. 요 체험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 체험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계속 실패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거 체험하라고. 에? 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 괴롭히고 고생해지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체험을 시키려고 계속 하나님 어렵게 만들어요. 불신앙 체험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언약 백성이라는 특징이 뭐냐? 복음을 아는 자다. 복음을 체험한 자다. 그다음 뭡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알겠어? 여러분이 전달하는데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인데 내가 먼저 이걸 체험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 체험한 증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를 먼저 체험해야 돼. 그래가지고 전달자로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14절에. 그렇죠? 함께. 여러분이 이걸 같이 누르고 계시면 어디 됩니까? 응답 중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에 사인합니다. 오순절 날이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응답 중 응답. 하나님이 역사해보면 안 될 겁니다.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하게 사인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됩니까? 여러분이 이걸 전달할 자마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이 말씀, 여러분 말씀을 하는데 그 답이 되어버려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현장에서 그냥 말씀을 펴셨는데 이상이 상대방 답이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강단으로 내가 받은 말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전달되고 노래 강단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어디 전달하냐 여러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중요한 인물 제자 부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제자 중심으로 현장에 캠프가 돼. 다 비시비시 탈리가 하나님이 그래가 뭐 어디 되냐 여러분에게 중직자 제자를 부셔서요 중심으로 딱 현장에 복음을 뿌리내리면 현장에 교회가 된다 이거. 우리가 요 전달 복음의 전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진 것이 언약 백성 알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면 확인하셔야 돼. 에? 내가 언약 백성이라면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안 돼요. 왜? 체험해야 돼. 하나님 체험하라고. 반드시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빨리, 한번 40일 도전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과 10일 도전해보세요. 맞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정말로 이거 체험해야 돼.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하는 체험해야 돼. 그 사람이 다 있구나. 그렇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구나. 이거 희망이 생겨야 돼. 맞다.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 된다는 것이면 흑암이 꺾여버리니까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선사 보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능이 없는데 하나님 성령의 침을 주니까 그 능이까지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게 되거든. 이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달시켜야 돼. 하나님께서. 안 그래요? 여러분과 같이 하산 붙게 되고 여러분이요. 쫙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 사도행 2장 시간 앞에 옵니다. 오순절의 생산에 그때부터 응답이 막 문이 열리게 돼. 그러다 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인물 붙이야. 진짜 그 시간 살려서 한 붙임. 그러나 여러분이요. 중지자 축복이와 제자 붙여가지고 그 중심을 현장에 뿌려내게. 현장에 딱. 요런 지경도.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받고 우리가 꼭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들 개인 체험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임재운동입니다. 사도행전 3절. 자,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사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요 체험해야 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 여러분이요. 제발 해보세요. 진짜요. 한 번만 체험하면 그다음부터 계속되면 되는 거죠. 집중훈련이 뭐냐면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 못 받은 사람 안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 사면 되거든요. 양심적으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아니야 선제의 왕 아고바드 그냥 비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죄 문제 사단 문제이다 여러분이 요게 진짜 믿으시면 그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십자가에 부활했구나 그래서 아담은 나는 여자가 생겼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그럼 분명히 여러분은 이 믿는 자에 이긴다 오게 돼 있어요 해보시라고요 도전해보세요 40일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시간, 한 시간만 내가지고, 정말 그때 메시지 붙잡고 해봐요. 이걸 듣고 우리 배영 집사가 중국 가서, 내가 문자로 당겨왔더라고. 목사님, 나 40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메시지 딱 한 개 테이프든, CD랑 듣고, 뭐 CD, 인터넷 듣고, 그 다음에 뭐냐. 다섯 번 정지도 안 돼. 뭐 집에 방 하나 들어가서 가능하겠지. 다섯 번. 그 다음에 뭐냐. 찬송 부르는데. 애들이 좋아하는데, 막, 노래 보니까 같이 뭐, 찬송. 애들이 막, 신나게 한대.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럼 되잖아요. 말씀 하나 듣고, 찬송하고, 어? 다섯 번 기도하고. 노래 40회 뿐 끝나버려요. 가기 전에 그 사람이 40회. 뭘 체험하냐? 복음이 체험되죠. 이 그리스도가 뭔지, 이 복음 능력이 뭔지 체험됩니다. 그게 성령 체험이랍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성령사기. 계산해 보여야 되냐? 유일성 십보다 보여. 야, 맞다. 복음이 다 있구나. 복음은 다 된다는,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그것만 해도 다 된다는 지금 본다. 유일성. 자, 여러분은 반드시 개인에게 시험될 뿐. 그러면 우리는 전교인 모든 성도 참여하는 오직의 날, 이걸 응답받아야 됩니다. 오직의 날. 전교회에 참여하는 오직의 날. 3장 14절에. 120명이 딱 함께 모였는데요. 그 사람. 그렇죠? 그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침박과 같이 모였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반드시 이날 와야 돼. 우리 각자 개인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각자 개인 하고 있다가, 우리가 어느 날 이 시간표 와야 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대충 내년 1월 잡고 하고 있어. 내가 11월 달에 우리 거급자들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 중자들 같이 하고, 1월 달 전교인이 모인다. 전교인이 뭐 하느냐. 열흘 동안 요거 하네. 한 명 빠짐없이. 진짜 오직 날. 해봐요. 한번 시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오직 날. 사도행전 14절. 그러면 그 모인 것에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시험이다. 오순절한 이름에 이날의 축복 그렇죠 알죠
하나님이 불같은 만능이 있어. 안 되게.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야 돼. 그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냐?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요걸 응답받는 일단 교점을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여러분이 빨리 해야 될 게 뭐냐? 내 각자 성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 임재운동, 그쵸? 이거. 그래서 지금 파악합니다. 혹시 혼자만 이 만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현장에 좀 대를 도와줘 있다. 이래가지고, 다락방 하고 있는 분, 안 하는 분은 다 파악할 테니까, 그, 자기 대로 하면 돼. 나 안 하고 있어, 안 한다 해서 다 돼. 그래서 전 파악이 돼야 우리가 도와줘. 제가 하고 있는 하고 있는 대로 쓰시고, 참여하면 참여한 쓰시고, 이래야 한 면도 빠짐없이 전부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래야 전체,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성도 붙잡고 뭔가 힘을 얻어야 되겠고, 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죠? 정말 복음 시험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항영 추모 시험을 뿌려야 돼. 그래 보면 할 말 없다. 넘어가요. 그렇죠? 어떤 문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뽑은데 뭐면 됩니까? 모세가 오모세도 하잖아. 그렇죠? 말하면 안 된다고. 입둥까지 말하고. 하나님 뭐 하도 답답하게 보지. 이게 없애버렸지. 예?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능력을 탁 시험하는 거예요. 입 찾다 봐봤어. 그렇죠? 그때부터. 그렇잖아. 지팡이 많아서. 이 재산이 이밖에 없어. 모세는 가진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붙잡고 움직이시니까 홍해를 갈아버려. 그렇죠? 요단을 갈아버려. 요단은 뭐 요소 갈았다만. 어쨌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전달해 갈 계승자, 반드시 복음을 알았고 복음 체험했고 복음을 전달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주역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체험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달해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전부 이 소득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번 주간 내가 전부 40에 도전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할 마음도 주시고 하게 하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모든 것을 꺾어주시고 불신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정말로 도전하고 새로 시작해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453장